안녕하세요, 커북입니다. 네, 커북이와 조금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이 한동안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조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도 반등 나온 거 비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무지 걱정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 언제 불장 가냐고 외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포기를 한 것 같아도 아직까지 세력 기관들이 원할 만큼의 그 털어내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직 제법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비트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갑갑함을 느끼고 행보도 지속되고 있고, 즉 숨통을 재어오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에 끝끝내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돈을 벌려면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더욱더 심화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막상 많은 이들이 듣기 싫어한다. 왜 그런 걸까? 당장의 달콤한 말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분들의 계좌 현황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상장된 코인 하나 중에 이런 코인이 있죠. 세이 같은 애들. 자, 지금 시장이 불장이라면, 진정한 불장, 상승장 초입부라면 이 코인은 이렇게 길게 꼬리를 말고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말은 뭘까? 어제 또 불나방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관련 근거로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실렸고,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일어났고 많이 보여주었고, 꼬리를 길게 뺐다는 거, 불나방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가격은 되려 더 빠지고 있더라. 더 빠지고 있다.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움직임, 알트코인들에게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래에 반등 좀 괜찮게 나왔던 애들도 보면, 우리가 숏타점 말씀드렸던 그 구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았던 분들은 잘 잡아서, 시점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숏타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코인도 당시에 사람들 또 관심이 없다가 오르니까 가치를 분석하고, 이 XDM 거래소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ETF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걸 또 나중에 수식어를 접목시켜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물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까불랑거리는 애들은 멱살잡기 매매로, 까불랑거리는 애들은 멱살잡기 매매로 우리가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까불랑거렸던 애들 역시나 꼬리를 말고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 지금은 개별 호재가 그렇게 뚜렷하게 시장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으로 대입을 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우선 비트도 마찬가지고 매크로 경제 관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도,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갔던 애들도 까불랑거린다 까불랑거린다 이런 애들 보면, 이럴 때도 리플 당장에 또 승소도 오피셜하게 난 것도 아닌데 승소다 간다 라고 외치면서 또 천원 언저리, 또 천원 넘어갔을 때 불나방을 하니까 또 물린다. 반복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도 안 됐고, 현금도 조금 생길 때마다 현금도 잘 비축해서 좋은 타점, 좋은 구간, 좋은 기간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셀프로 돈을 삭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정말 진짜 안타깝고 걱정이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까불랑거리는 애들 어떻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멱살 잡기 매매를 용하셔라. 계속 오르지 않고 알트도 까불랑거리는 애들, 이런 애들 또 나오면 멱살 잡기를 이용해서 재미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셔라? 유튜브에 코부기 비트겟 검색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영상 올려드린 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맹징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락세에서도 플러스를 볼 수 있는지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알트들도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오른 겹이에서 떨어진 거 지금 이 방향이 크게 나오고 있고, 아무거나 클릭해봐도 우리가 지금 나 아직까지 매집 스타트를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15, 16K에서 매집 그 시그널 드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하신 분들도, 한동안 우리가 또 반등 나올 땐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죠. 그죠? 떨어지면 다행이다. 그 또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또한 그것도 반복되면 안 돼요. 반등 나올 때 왜 굳이 포모를 느끼냐. 우리가 목표한, 개별적으로도 목표한 그 구간대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 16K 들어갔을 때 1월달에 뭐 들어갔는데 얘는 뭐 몇백 프로 올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여기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수두로 빽빽해요. 더 저점을 갱신해가는 알트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명한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시그널들이, 그리고 이렇게 비트는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알트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들이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 더욱더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계속 혼자서 희망 회로를 돌릴 때 그때 스위치 온을 하고 돌려야 되는데, 무진장 무지막지하게 희망 회로 돌리니까 불장 때 정작 돌려야 되는데, 진짜 불장 때 그 전에 타버린다. 회로도가, 희망 회로도가 타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지속해서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트레이딩 대회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랭커분들이 다 계시다. 우리 무료방, 슈퍼개미방 있죠.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도 이런 큰 수익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 나 잘하지가 끝이 아니라 투자 전략 관점들을 다들 논하고 공유하고 공부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기 대회도 열리게 되는데 6,700만원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3회차 대회도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나도 이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 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부기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부기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든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